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까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뭐 미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한 목소리로 좀 그 매파적인 어떤 기조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뭐 지난 주말부터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어떤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길트채,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이제 길트채의 이제 매입 규모를 이제 확대를 하고 14일까지 이제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시장은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떤 추가 조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영란은행이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시장이 어떤 안정시킬 만한 어떤 조치들을 이제 내놓지 않음에 따라서 뭐 길트채의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됐고 이제 파운드와 같은 경우도 다시 1.1달러대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달러화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어떤 호재로 인식될 만한 어떤 재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혹은 뭐 영국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처럼 어떤 새로운 악재가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상당히 변수가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하는 금통위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고한 바대로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폭 자체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내년 뭐 상반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5%대 소비자 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축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미 연준의 어떤 최종 금리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어떤 역전되는 어떤 그 역전 폭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아마 한은에서는 이번 빅스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마 열어두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13일에는 이제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시장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뭐 소폭 둔화. 다만 이제 지난달처럼 그러니까 지난 8월달처럼 코어 CPI는 오히려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물론 넘어가는 어떤 쇼크가 발생이 되면 지금처럼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 부합되거나 소폭 하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 연준의 어떤 물가 안정 목표치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시장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만한 어떤 이슈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이번 주말까지 혹은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팀장이었습니다.